더디 원더 펭귄 대전 MC 안재현 남현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됨에 따라 캠핑 열풍이 불게 되었고 특히 MZ 세대들의 캠핑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감각적인 캠핑 용품과 캠핑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가 모여있는 이곳은 어디죠? 궁금하시죠? 여기는 캠핑 대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 참관객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한번 떠나 볼까요? 가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대구에서 온 26살 청년 유형선입니다. 아, 네,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고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지금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입니다. 아, 캠핑 대전 오셨는데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제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경주에 캠핑을 가게 되었는데요. 캠핑에 필요한 뭐 준비 목록 같은 것도 이제 사러 왔고 또 여기에 이제 에스코의 캠핑 대전이라는 박람회에 되게 재밌는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혹시 저희 대구 청년 기자단에서 나왔는데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대구 청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기획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뭐 정책도 홍보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관계자 아니시죠? 아, 알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구경 재밌게 해주세요. 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대구에서 청년 기자단 홍보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재효라고 합니다. 네, 재효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활동이 처음인데 네네. 활동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홍보팀도 그렇고 영상팀도 그렇고 첫 활동임에도 이렇게 큰 이제 엑스코 신관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맡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틀 동안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활동하는 거 봤는데 팀원들끼리 팀워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 팀장 덕분이네요.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자기 PR 시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저희가 이번 활동에 MVP를 뽑는다면 그 이유도 한번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팀 이번에 MVP는 아무래도 김서영 씨가 이번 MVP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그 김서영 씨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아, 저희 이틀 동안 다 게임 진행, 이제 뽑기판 통해서 이제 뽑기를 뽑아주고 상품이 뭔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이 또 저희가 청년 기자단 활동이 있잖아요. 혹시 다짐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치매 페스티벌이나 그런 큰 행사들을 저희도 맡고 싶고 그리고 오늘처럼 평탄하게 나머지도 열정 있게 네,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자, 이렇게 캠핑 대전에 오신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 봤는데요. 올해 놓치셨다면 내년에 캠핑 대전 꼭 참가해 보신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저희 청년 기자단에도 만감부!